여기 불타는 젊음의 의지가 뜨겁게 약동하는 환희의 마당이 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안암골 호랑이, 하늘을 가르며 비상하는 신촌골 독수리. 우리는 언제나 믿어온 동지, 영원한 맞수다. 이 나라 젊은 야망의 상징들이 한데 어울려 어깨 걸고 한판의 큰 마당굿을 벌리는 청춘의 페스티벌, 축복의 대제전. 1905년 창설된 보성전문을 모체로 하여 오늘에 이른 고려대학교와 1915년 설립된 연희전문을 모체로 하여 오늘에 이른 연세대학교. 두터운 연대감을 지닌 양교는 각기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한 원동력이자 동력의 구실을 해왔다. 순환과 형국으로 점철된 대학사를 엮어오면서도 대학의 품위와 권위를 굳건히 지키며 무수한 업적을 쌓아온 이 나라 사학의 명문 쌍벽. 오늘은 이 자랑스러운 두 대학이 한데 얼려 선의의 경쟁을, 한판의 놀이굿을 펼치는 축제의 날이다. 힘을 상징하는 진홍색의 나붓기,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의 어우러짐, 이 현란한 교차 원색의 대회전. 진해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연세 가족과 고대 가족 여러분, 민족의 젊은 의기가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서 청춘의 향연을 펼치는 정기전을 위해 우리 모두 여기에 모였습니다. 57년의 연륜을 자랑하는 민족 사학의 쌍벽. 여기는 바로 용광로. 지성의 품격을 과시하는 패기의 용광로. 이 속에서 하나로 용에 대해 응집된 고대인은 잉태되며 고대 어른 이어져간 약진하는 민족 의지의 힘찬 표상이 되었습니다. 선수! 1984년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친선경기에 참가한 우리 선수 및 응원단 일동은 본대 정신에 따라 정정당당히 싸울 것을 선수합니다. 1984년 10월 8일 선수대표 고려대학교 안은학, 연세대학교 이순철. 학생들이 펼치는 멋지고 다양한 응원은 그 화려한 짜임새로 해서 고연전의 꽃으로 불린다. 언제나 세련된 미와 기교를 자랑하는 서구적 감각의 연대 응원가. 웅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민족문화 감각의 고대 응원단. 농악의 질펀한 놀이는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다. 이 한마당 끝판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양교의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엔 모교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임을 확인케 되는 것이다.
이어진 한 판 한 판의 승부마다 멋들어진 예술을 창조하는 바로 이것이 고연전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다. 초월한 지성과 야상의 대결. 우리는 이 속에서 참된 젊음의 자세를 배워 익히며,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교는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듭 나고 나는 것이다. 완벽하게 상대방의 질주를 차단한다. 가장 호쾌하고 박력 있는 남성 스포츠, 신사도를 존중하는 럭비 풋볼.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매력 만점의 경기다. 힘찬 투지로 밀고 당기며 접전 접전. 16분 드디어 연대 페널티킥 성공. 연달은 트라이. 22분경 반격이 시도됐으나 완벽하게 밀어붙이는 힘은 내년을 기약해야만 했다. 12대 22. 65년 이래 종합전적 7승 1무 7패. 시달리는 호랑이의 기상과 천공을 헤집는 독수리의 지략이 모두 한데 뒤엉켜 이루어지는 대하모니 고연전 축구. 어둠 속에 횃불 들고 별의 앞길 밝힐 때, 또 밝아오는 광장에 한데 얼려 춤출 때, 언제나 앞장서온 우리들은 영원한 동지인 것이다. 사방은 온통 원색의 물결과 젊음의 함성이다. 초록빛 그라운드에서 이리저리 튕기는 한 알의 공을 쫓아 몸살들을 내는 저 소리, 그리고 저 눈빛. 양교 응원단의 열띤 모습은 춘천의 태양보다 뜨겁다. 공은 과연 어느 골의 네트를 가르는가? 선취골을 얻은 고대. 군단 고대 기와 투지, 짜임새 있는 정신력으로 이에 맞선 연세 군단의 강인한 저항. 그들의 반격은 예상외로 완강하다. 이제 아쉬움만 남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 최상의 멤버를 소유함이 최선의 의지를 소유함보다도 못한 것임을 교훈으로 얻는다. 정신력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2대 1 연세승. 종합전적 4승 6무 5패. 빙판을 휘집으며 본신의 힘으로 질주하는
날렵한 스케이팅, 화려한 스틱 플레이. 그들의 열기에 빙판은 이미 뜨거운 열판이다. 오직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퍽만을 쫓아 온통 몸과 몸으로 승부를 겨루려는 승부사들. 그들에겐 오직 퍽만이 보일 뿐 주위의 함성조차 아랑곳이 없다. 퍽을 쫓아라. 그리고 시속 300km의 속력으로 적진의 골을 완벽하게 가르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야성이 콸콸 넘치는 남성 스포츠. 약간은 지성적인 고대 진영이 승리의 기쁨을 양보해야 했다. 7대 3패. 종합전적 9승 2무 4패. 장충체육관을 꽉 메운 응원단의 열광. 결전에 앞서 작전을 숙의하며 선전분투를 다짐한다. 임전태세 완료. 이기고 지되 깨끗함이 최선이다. 도무지 쉴 틈을 주지 않는 숨막히는 공방. 단 몇 초 사이에 승패의 고비가 이쪽 저쪽을 넘나든다. 와와 하는 탄성이 쉴 새 없이 터지다 끝이 나는 살마르는 경기 농구. 기회를 주고받기 수십 회. 드디어 종료 2분을 남기고서야 연쇄 추격을 벗어났다. 완승. 단 1초의 여유도 없이 그리고 종료의 부자가 울리는 그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경기. 우리는 결국 57대 51로 한판 승부를 얻어냈다. 종합전적 6승 3무 6. 이곳은 젊음의 예지와 슬기가 차원 높은 종합대결을 벌이는 마당. 백구의 제전, 고연전의 하이라이트, 야구. 양교 종합예술의 종합경쟁 이루어지는 참다운 지성의 광장.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이게 아마야구 최강의 어깨 삼동열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은 연세진입니다. 영태의 늪이라도 빠져나오려고 무진 애를 쓴 연세의 한판이었으나 그들의 안타까운 이 작은 소망도 결국은 허락되지 않았다. 연세의 마운드는 고대의 강력한 타봉과 트랜스포 차게 투수를 바꿔도 바꿔도 계속 초토 강력한 화력으로 6대0의 승리를 끌어냈다. 종합전적 9승 2무 4패. 고대 이겼다. 만세 고려대학교. 불타는 야망, 젊은 의욕의 상징 고려대학교.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난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아픔도 모두 사라지고